네, 여러분 돌아왔습니다. 황근이 돌아왔습니다. 네, 채널 공지사항 좀 알려드리고 네, 지나가려고요. 일단 큐브류를 제가 거의 절반 정도의 그 컨텐츠가 좀 늘어나가지고 아무튼 수량이 좀 많아지는 바람에 앱소프트건 기본 채널 그 외에 뭐 자잘한 것들 제 일상 같은 거 조금 올리는 이 채널이 약간 변질됐다고나 할까요? 예, 큐브도 뭐 재밌는 거긴 한데 이게 너무 비중이 너무 커져 버려서 예, 사람들이 원성이 자자했습니다. 예. 그러므로 예, 일단 큐브 채널을 따로 독립적으로 오픈할 것이며 그것을 공지를 제가 해드릴 것입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채널 열었고요. 이외에 또 RC나 이런 것들 너무 부피가 크지만은 제가 나름 소개해 보려고 노력을 좀 이렇게 하는데 이것들도 내가 조금 RC 헬기나 자동차 같은 거 한번 제가 갖고 있는 거 한번 보여드리는 쪽으로 저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액션 캠을 이용해서 1인칭 시점에서 이거를 발사하는 장면, 뭐 쏘는 장면 이런 것들을 뭐 좀 찍어 올리는 것도 제가 구상 중이고요. 예. 일단 뭐 그렇네요. 예. 일단 요즘 근황은 뭐 그냥 고만고만하게 지내고 있고 뭐 다른 거 없습니다. 에어소프트건 관련도 약간은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쭉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 뭐 걱정하실 건 없고요. 예. 일단 그렇습니다. 네. 새로운 리뷰들 기대해 주시고 또 추천이나 건의 영상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고요. 물론 제가 갖고 있는 것들에 한해서지 그 외의 것들 뭐 너무 비싼 것들 요구하시면 저는 감당이 안 됩니다. 예, 돈이 없는 관계로 예, 한 달에 몇 개씩 이런 거 자잘한 거 사가지고 제가 써보고 느낀 점 올리는 거를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뭐 그렇고요. 뭐 가능하면 뭐 비싼 것도 하면 좋지만 뭐 여유가 안 되므로 네. 일단 그렇네요. 네, 그리고 베스트 20세용과 14세용 나눠서 베스트 뭐 5나 베스트 3 뭐 이런 영상도 생각 중이니까 그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. 뭐 차차 정리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. 앞으로도 뭐 여러분들 기대에 부응해서 더 많은 영상 올리도록 노력할 것이고요. 에어소프트건이 좀 법이 좀 풀리고 재밌게 놀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참 좋겠지만 또 개인적으로 또 타겟 만드는 프로젝트도 지금 계획 중인데 뭐 그거는 다른 사람 만들어 놓은 걸 보고 따라하는 거니까 뭐 그게 그건 아닌데 이제 손이 좀 많이 가서 자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 신경을 좀 써야 되겠네요. 아무튼 여기까지 정리하고 또 따로 재밌는 영상으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큐브 채널과 분리 공지 네, 올려드립니다.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. 황건이었습니다.